십경이라 바로 화한간어입니다. 여기가 화한간어가 여기 건륭왕제가 쓴 글씨입니다. 청나라 시대. 지금 전부 보이는 것이 지금 서호입니다. 서호. 지금 서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서호가 한 30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서호가 지금 오늘 지금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 꽃들이 지금 눈 맞아 가지고 힘이 좀 서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서호를 한 바퀴 전부 돌아올 예정입니다. 야, 여기 이파리들이 지금 나오고 버드나무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파리들이 많이 나오고 저 뇌봉탑도 보이고 이 버드나무 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호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네. 이것을 타고 일주추수라. 지금 배들이 유람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동파가 만든 뚝소재입니다. 소재. 소재춘효라는 서호십경 중에 또 하나죠. 만 있으면은 아주 그냥 버드나무 이파리가 저쪽이 제일 그쪽 저쪽이에요. 버드동 별장 있는 쪽입니다. 총 길이가 2.8km 구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인공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소재라고 명명이 된 제방입니다. 네. 자, 여기가 삼담인월입니다. 삼담인월. 여기가 좀 깊은 연못인데 세계의 8월 15일에 여기다가 불을 켜놓은 중국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섬, 여기 이 섬은 호수 안에 섬, 또 섬 안에 호수. 섬 안에 또 호수가 또 있습니다. 마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소영주라고 하는 섬입니다. 소영주. 저희는 국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죠. 소영주라는 삼담 비놀이 있는 섬입니다. 소 안에서 가장 큰자 여기 유명한 별장들이 있습니다. 치마를 입고 장제석 전 대통령 별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 뒤가 고산입니다. 고산. 임포 선생이 매체학자로 유명하는데 그 산이 평호추월이라는 또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있는 그 뚝이 백낙천이가 만든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 자, 여기가 단교. 단교 전설. 단교 전설. 바로 또 보숙탑이 보입니다. 보숙탑. 여기는 그 성황각입니다. 성황각. 아주 한계에서 높은 누각입니다. 성황각. 자, 여기가 이제 성황각. 황주에 있는 성황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에서 이렇게 사실 만들고 용도 만들고 사실은 약간의 미신스럽지만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합당한 일로 생각합니다. 나무도 많이 우거지고
그러면 아 멋쟁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멋쟁이인지.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은 글씨가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아. 차근차근 멋지게 와요. 글씨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해놨어요. 2024 해피 뉴. 오, 베리 뷰티풀. 옛날에 이게 송나라 시대, 이렇게 차도 팔고 하는 과정이요. 자, 옛날에 이거 박물장수들이, 박물장수, 이것도 송나라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송나라 시대에 이렇게 팔고 다녔어. 용놀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서해에서 볼 때의 그 탑들. 자. 예. 이게 남송시대 얘가 수도입니다. 남송시대 그 건물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그림으로 남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 놓은 거예요. 이 시대가 100만 년 시대예요. 이 서호의 벽화를 성안각에다가 잘 만들어. 문천상이라든가 악비, 소동파 이렇게 인물들이 있습니다. 돌면 나와 이제. 자, 여기가 성안각에서 바라보는 그 항주 시내입니다. 항주 시내.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은 바로 서호가 나옵니다. 서호가.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면허증을 끼우세요. 자, 이쪽으로 보면은 항주 시내가 전체가 보입니다. 자, 서호가 바로 보입니다. 서호가. 아이고, 멋지게 보이네. 서호. 저, 예. 멋있네. 야. 멋있다. 그 용으로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예, 뇌봉탑을 그대로 판다 만든 거네. 이 양반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뇌봉탑이야. 야, 동으로 이렇게 배추를 만들었네. 야. 주병인이란 분이 이렇게 만드네. 아하.
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 있네요. 쭉 호텔들이 있고.